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을 햇메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햇메밀은 10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식당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계속 맛을 유지하려면 최적의 관리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메밀을 보관하고 관리하면 좋은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메밀을 추수해서 보관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가 넘어가면 햇메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메밀로 부르고 있습니다. 묵은 메밀이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월급 받기 일주일 전이 가장 힘들고 쪼들린다고 하잖아요. 메밀도 그런 시기는 7월이라고 합니다. 1년 중 메밀가루의 상태가 가장 나빠지는 시기인 7월에서 8월 여름 무더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메밀의 상큼한 향과 맛을 유지하는 것은 깨끗이 닦은 메밀을 냉장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냉장창고의 온도는 1년 내내 12 사이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투입되는데요. 햇메밀을 추수한 후부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원재료가 좋은 상태일 때라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도 유지에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껍질이 붙어있는 메밀을 상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산소를 빨아들여 산화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멈추기 위해서 저온 상태로 보관하며 휴면 상태로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햇메밀의 향은 너무 감미로운데요. 실온에 방치한 제품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저온 창고에서는 나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습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는 습도 조절용 물을 갖다 놓게 됩니다. 습도는 5060%를 유지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수확한 시기에 햇메밀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깨끗이 닦아 보관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메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밭에서도 두 걸음 지나면 맛이 다르고 싱거운 맛이 나는 열매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햇메밀을 바로 먹으면 싱거운 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수한 후 세워 말리고 이틀 후 먹으면 진한 맛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